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간밤 현지 1면 12월 22일자 신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라바오컵 16강 경기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라프를 보시게 되면 일단 맨유와 번리의 대결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맨유가요, 홈에서 번리를 2대0으로 누르고 8강에 올랐습니다. 마커스 래시포드 선수가 1대0 상태에서 이제 골을 넣으면서 추가 골을 넣었는데, 아무래도 래시포드 선수,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맨유로 돌아오자마자 복귀한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을 승리로도 이끌었고요. 그러면서 데일리 텔레그라프 같은 경우에는 래시포드가 맨유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라고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데일리 미러로 넘어가시게 보더라도 래시포드의 골 넣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굿투비백, 돌아와서 너무 좋다, 약간 그렇게 있잖아요.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라는 것처럼 래시포드 돌아왔구나, 이런 뉘앙스로 이 마커스 래시포드의 복귀골을 상당히 크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다뤘습니다. 이제 그와 동시에 지금 메뉴가, 호날두가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월드컵 기간 중에 호날두를 퇴출시켜버렸는데, 호날두 더 이상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게 증명됐다라는 취지로 또, 그런 기사들을 올렸는데요. 래시포드가 골을 기록하기 전에 또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크리스티안 에릭센이고, 호날두는 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는 필요 없고, 이제 메뉴에는 크리스티안이 있다, 그러면서 에릭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호날두가 필요 없는 메뉴의 그런 상황, 호날두를 퇴출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평가와 그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사실 뭐 호날두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메뉴 입장에서는 더 쉽고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날두가 상당히 팀 분위기를 많이 해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호날두가 없는 메뉴가 이제 후반기에 다시 재개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시간 22일,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와 리버풀의 카라바오컵 16강 경기가 열립니다. 카라바오컵 16강전 중에서는 가장 빅매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기를 앞두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월드컵 때문에 약간 클럽 축구가 약간은 소외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클럽 축구 쪽으로 다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 사이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재계약을 했, 계약 연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맨시티의 그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왜 맨시티가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느냐, 결국에는 챔스 우승이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에 오고 난 이후에 리그 우승은 4번, FA컵 우승 1번, 리그컵 우승 4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없죠. 준우승까지는 했었는데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없는 이 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것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다. 리그 우승 깟, 이렇게 그 데일리 스타일 보면, 리그 우승은 내가 취득을 했고, FA컵 우승도 했고, 리그컵 우승도 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5년까지 계약 연장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때까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가르디올라 감독, 사실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 바르셀로나 감독이었을 때는 챔피언스 리그 한두 번 정도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우승한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이 없어요. 바이에른 뮌헨 넘어가서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못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없는데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할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밤 현지 1면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